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연락을 주셔서 바로 상담을 받으시고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죠.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채팅창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약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감과 달리 주가는 오르듯 말듯 하다가 결국 소폭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6%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요즘 아마 여러분들 모두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면 항상 요즘 주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뭔가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가 있으면 이 호재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 잠깐 호재가 있었다가 또 끝나버리거나 또는 호재 뒤에 숨겨져 있는 악재들이 또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거 매수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좀 아니구나라 생각해서 종목을 팔았는데 갑자기 그 뒤에 호재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요, 최근 들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뭐 횡령, 배임, 뭐 주가 조작부터 해서 반대 매매 물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일례로 바로 미국에서도 최근에 테슬라라는 기업도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판매량이 뭐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뭐 2차 연지라든지 뭐 어제 오늘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이 다 빠져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수가 거의 상승 종목수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IT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그 안에서 부품주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중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이 반도체와 IT 주요 재료인 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킨다는 소식. 자,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서 80% 이상의 물량을 중국이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금지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기업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올라가니까 이것도 매수가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될까? 아직 주도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도 뭔가 뒤에 큰 악재들이 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올라와도 지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장이 올라가고 이 안에서 뭐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저거 내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저기에서 뭔가 승부를 볼까? 라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의 어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은 지켜보면서 그리고 시장이 조금 정돈이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많은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포스코 엠텍에 10% 정도 됩니다. 10%요? 매수 가격은 얼마세요? 33,000원이요. 33,000원에 10%요? 네. 아이고, 왜 또 저기서 물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애초에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때 매수했을 때가 너무 위험한 자리였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네요. 팔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주가가 하락 이후에 살짝 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여기서는 위쪽으로 28,000원 정도 가격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놓고요.
매수가 회복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뭐 지금 여기서 28,000이라는 가격까지 올라오면 파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올라올 수 있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라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질 때도 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손절가를 22,200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2,200원. 22,200원이요? 네. 22,200원 손절가 잡고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때 28,000원에서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가격 손절가 잡아드는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파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시해드린 가격 잘 기억하셨다가 올라오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절가가 22,200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맞아요. 22,2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하기 전에 잠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진 않아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0.2%에서 0.3%밖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급에 있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약 800억 정도를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역시 8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도 수급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오늘 덜 빠지네? 그래서 시장이 현재 0.2%에서 0.3% 정도 빠지는구나. 그럼 약간의 약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약 1% 이상 빠지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급이 좀 안 좋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만 살짝 버틴다. 이런 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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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매수 가격... 마이. 네,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25,700원에 20%. 어떤 종목이에요? 마음 AI. 네. 자, 지금 이 종목을 마음 AI를 22,000원대 매수하셨다고요? 그리고 25,700원. 아, 25,700원이요. 그리고 비중이 네. 20%. 자, 그럼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죠? 네.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하자마자 혹시 떨어진 건가요, 주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오래되셨어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화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마음 AI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AI 쪽에 대한 테마로 지금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보면은 실적도 사실은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거래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주가 상승 이후에 거래가 좀 줄면서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냐면 23,000원 정도?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성장성 뭐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예요. 테마고 주가는 흐름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반등 시 정리가 좋고 그다음에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22,45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사실 이 종목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손절가 깨지 않고 반등 나오면 이 회사는 25,700원 매수 가격 정도에서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지금 테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 매수가에서 정리, 그 다음에 혹시나 손절가 가격 이탈하면 역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2,450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 AI 상담 진행했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다들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 네, 종목 이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대주전자 제로고요. 네. 예, 10만 4천 원에 30%예요. 10만 4천 원에 30%요? 예. 네.
애정목도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네. 잘 올라가다가 좀 아쉽네요. 그런데 회사 이 회사 주식을 사신 지는 오래되시진 않으셨죠? 네,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되진 않았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사신 거잖아요. 물론 그동안 실적도 좀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일정 폭에서 이 멈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은 좀 떨어졌지만 이 회사의 성장 기대감이죠.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떨어졌지만 주가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 폭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IT 쪽에 제가 뭐 좀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그 시기가 지금 10만 4천 정도의 가격이면 반드시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욕심부리면 안 되고 10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1천 원 정도 더 위의 가격이에요. 왜냐면 실적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실적은 지금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라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적도 눈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욕심을 부릴 자리는 아니고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좀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시면 8만 원 정도이죠? 8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사셔가지고 그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는 한 번에 30%를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번에는 10만 5천 원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쯤 와요, 그게? 그건 제가 여기 제가 점을 보고 점을 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당장 내일 올라올 수도 있고 모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늘렸다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정 가격대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 내일 모레 이런 시간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팔겠다고 생각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ENM이고요. 네. 7만 5천 원에 10%입니다. 7만 5천 원에 10%요? 예. 아, 이거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뭐 악재가 악재를 계속 겹쳐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주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쵸.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즘에 보면 어떤 종목은 별로 큰 뭐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성장성이 있어? 뭐 이 기업이 실적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막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싼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도 시황을 설명드렸지만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민하게 떨어진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미워 보이지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J 예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CJ 그룹 쪽에서 그룹 쪽에 좀 유상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자회사 중에서는 또 횡령이라는 사건 또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쵸?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최대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횡령에다 그다음에 또 대규모 유증에다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기관 쪽에서 이 보고서들을 보잖아요. 불과 며칠 뭐 일주 이주 전까지만 해도 막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쓰던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업을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 지금 한 달 두 달 뒤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서의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이제 어떤 악재들은 주가에 또 반영이 된 거라 사실 제가 볼 때는 10%의 비중이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잡아줄 때 그때 매수가를 좀 낮춰서 비중을 올려서 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CJ&M은 나중에 혹시나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한 20% 담고 가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빠져있을 때, 빠질 때보다는 저점을 좀 잡아주고 살짝 올라올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은 조금 애매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심리적으로 이제 공감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운드 피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뒷자리 수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CJ&M은 7만 원 정도로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 이 기업이 저점을 찍었구나라는 어떤 인식들이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CJ&M은 차라리 7만 원 정도를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떨어질 때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비싸도 7만 원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매수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네. 네. 매수가하고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비중을 20%로 담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사실 왜냐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서 이 종목을 옆으로 좀 질질 끌려 다니면 아, 내가 왜 이걸 빨리 매수했을까?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할걸.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지금 아직 저점이 안 잡혔으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 좀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라오면 그때 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게 좀 더 빠르니까.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네. 뭐 그 악재가 겹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실한데 네. 이게 계속 뭐 저점을 잡아가려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요? 사실 고의적이다 아니다는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주체가 아니면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짐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흔드는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고의적인 어떤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건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확실하게 잡히고 턴을 하면 그때 보는 게 좋아요. 저는 7만 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예, 멘토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캐리스포트. 네. 캐리스포트 7,780원에 네. 7,780원에 80%. 네, 80%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요, 한 번에? 그때 한참 TV 막 유튜브에서 네. 막 이게 막 상한가 때린다 그래서 아이고. 100%를 샀어요. 아, 지금 그러면 그때 100%를 샀다가 지금 네. 20%가 없네요, 지금? 이건 판 거예요? 내가 뺐어요, 20%는 손해 보더라도. 아, 손해 볼 거였으면 애초에 그 손해 보고 팔 거였으면 100% 들어가면 안 됐죠. 이거를 그래요? 제가 요즘에 네. 요즘에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뭐라고 되죠? 추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TV에서도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네. 뉴스에서도 추천주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뭐 유튜브에서도 추천주가 많이 나오고 너무나 종목들이 네.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추천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올라가는 종목이 10종목이라면 떨어지는 종목은 거의 한 100종목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캐리소프트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100%를 들어갔다는 건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한 방에 좀 끝내고 싶었던 약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좀 많이 맞아요. 하락도 했고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죠?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매수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제 방송을 평소에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이익이 없어요. 지금 손해만 보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전혀. 다 잘하시네요. 손해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한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 혹시 아시나요? 못 들으셨어요? 기억 안 나요? 네.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 요즘에 금리가 높죠. 그죠? 고금리 시대예요. 네. 회사 기업들은 다 빚을 지고 있어요.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빚을 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 개인들도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집을 살 때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네. 얼마의 빚을 지고 있을까요? 1억의 빚이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의 빚을 지고 있겠죠. 그럼 거기서 네.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네. 돈을 벌지 못하는데 이자 비용이 또 많이 빠져나가. 그게 지금 네.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 1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보통 요즘에 대부분 다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것만 확인을 해야죠. 지금 캐리소프트 거래량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잘못하신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네. 투자해서 손해 보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손해를 보면 누구 네. 누가 피해를 봐요? 내가 피해를 봐요. 그럼 누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캐리소프트는 네.
지금 뭐 그 안에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최대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이 기업은 반등 나오면 어쨌든 여기서 팔고 나서 더 올라간다.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7,500원까지 만약에 반등 나오면 정리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손절가가 이거 지금 좀 괴롭습니다. 이거 손절가 잡기가 좀 어려운데 손절가는 일단 6,700원. 네. 6,700원까지만 기다리세요. 네, 네.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6,700원 잘 지켜내면 7,5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7,500원이요? 네, 7,500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제 방송에서 제가 뭐 중간중간 팁도 알려드리고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그런 거에도 좀 참여를 하시고 해서 지금은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장이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비중은 30% 좀 넘고요. 네. 가격은 9,600원. 또 욕심 부리셨네. 언제 사셨어요? 한 2주 이상 더. 그죠, 6월 달에 사셨네요. 막 올라왔을 네네네. 때. 네. 그때 왜 사고 나면 항상 그래요. 맨날 거기가 고점이야. 근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 주가를 딱 보잖아요. 주가를 보면 내가 좀 잘못 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에서 네. 사신 건데 그 전에도 최고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도 올라갔다 여기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고점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판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팔 때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날 또 미안하게 또 추천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결국 누구 돈으로 사요?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추천 네. 내 돈으로 사는 거고 결국 피해는 내가 보는데 내가 결정을 내려야죠. 결국 지금 추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좀 핑계예요. 이거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실해서 그냥 끝난다라기보다는 다시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매수가에서 팔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 예. 네. 지금 자리 다시 한번 잡고 있는데요. 이때 올라오면 9,600원 매수가잖아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그때. 네. 만약에 내가 쳐다보면서 못 팔겠다 싶으면 그냥 9,600원 걸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전화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화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나 봐요. 자, 그러면 예, 연결되셨으니까, 자, 상담 잘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MBT. 네. 9,070원에 10%요. 9,070원에 10%? 네. 네, 9,070원에 10% 비중이시군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네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좀 끌려왔는데, 그래도 중간에 네. 한번 살짝 희망을 줬다가 또 떨어졌어요. 네. 지금 이제서야 다시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고 실적이 중요한 건 실적의 그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적의 네. 변동성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순이익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회사가 그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이익이 손실로 접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과 손실의 어떤 폭 자체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그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는 건 이 실적 변동성의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아마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하긴 하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길게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모바일 광고 서비스 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광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그 실적이 연동되어 있어요. 이제 실적이 많이 자주 유지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으면 네.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기업들은 광고비를 줄이겠죠. 네, 그래서 네. MBT는 어찌 보면 지금 실적의 최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지금은 MBT는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나중에 이 기업은 지금 7,500원 정도의 부근에 보면은 이때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때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7,500원 부근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전에서 이제 파는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럼 그때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올라가줘야 매수가까지 치고 올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도 상담을 제가 받으면서 저는 목표 주가를 일단 7,500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7,500원에서 팔지 마시고요. 7,5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 물량을 제대로 소화시키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500원 오면 예, 지금 10% 뺏기 안 하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7,500원 선에 맞춰서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7,50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이제 올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빠졌다가 예를 들어서 5,500원, 5,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목표 주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뭐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또 빠져봐요. 그럼 어때요? 아이씨,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조정받고 혹시 더 떨어졌을 때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한 번에 뭔가 다 끝내고 싶으신가 봐요. 여기서.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최소한 5,500원 아래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바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보통 온라인 강연회가 저녁 8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부터는 당분간 온라인 강연회를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역시 뭐 시장 마무리 전략들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안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명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오프라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안산하고 광명에서 진행된다는 거. 자, 최근 들어서 뭐 시장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질서가 좀 안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은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또 어둡고 뭔가 빛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달리 보면 지금 시장은 뭔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은 자 과연 이 희망의 빛은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지금까지 힘들었던 걸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안산과 광명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엔 바로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첫 번째 유튜브 지니언스고요. 자, 매수 가격 15,000원에 10%입니다. 자, 지니언스 이 기업이 아이고야. 이 종목은 바로 어제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갑자기 또 끔찍한 어떤 주가 급락이 나와서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니언스라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 솔루션, 즉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해킹 피해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다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보안업체가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 솔루션이 뚫렸다는 건 이건 사실 이 회사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가 급락이 나오는 건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황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뭐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다행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그리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을 한 만 원 정도 위쪽에서 한번 저점을 잡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 이 위에서만 반등 나오면 반등 시에 좀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피해 사례가 발생했었다면 주가는 당분간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1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출까?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원 위쪽에서 반등 시 13,000원 부근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기아고요. 매수 가격이 82,800원이고 비중은 20%. 수익권이라 절반 매도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절반 매도할 생각이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업 82,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절반 매도하셨다면 나머지 절반은 좀 끌고 가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을 무작정 목표 주가를 높게 세워서 가는 건 전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이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출고량이 증가했다는 것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출고량이 증가한 거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시장은 가격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BYD 이 회사가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이유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또 지나가고 하면 소멸되고 하면서 이 가격 경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아는 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어떤 대표주,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간다가 아니라 손절가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손절가는 86,700원입니다. 86,700원, 낮게 잡을게요. 이미 수익이니까. 87,000원 손절가 잡고요. 나머지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너무 높게 말고 한 93,000원 정도를 최종 목표 주가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술브레인 홀딩스네요. 자,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이 31,300원에 비중이 45%. 현금이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자, 31,000원. 근데 현금이 있다라는 건 45%에서 더 사면 거의 100%를 사겠다는 건가요? 저는 현금이 있어도 이 종목을 더 사지 마세요.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첫 번째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쪽을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 쪽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은 안 올랐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주라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테마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을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소외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테마가 이제 지나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도 빠지고 소외주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빠집니다. 그냥 안 올라갔어도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는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들만 잘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길게 가본다면 정말 길게 봐야 되고요. 정말 길게 볼 생각이 아니라면 32,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일단 31,000원이 매수가니까 매수가 31,300원, 매수가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32,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필라 홀딩스. 네. 45,000원에 20%고요. 네. 네, 제가 6만원 갈 때도 안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예, 손절하기는 너무 좀 아쉬운 아쉬워서 너무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0% 비중이고 혹시나 중간에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아니, 예, 안 했습니다. 안 하셨고요. 네네, 오래됐어요. 예.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번 그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좀 빠져가지고. 네. 이 기업은 조금 더 그 기다리긴 해야 돼요. 지금 네네. 이제 끌고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필라우딩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지금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그죠? 뭐 필라라는 네.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골프 쪽이에요. 그죠?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겨울철에는 골프를 치기는 좀 힘들고 날씨가 좀 풀리면서 골프 시즌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물론 지금은 여름이니까 네. 좀 덥기도 하지만 어쨌든 골프를 네. 즐기는 그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 그 브랜드 그 이 우리가 이제 스포츠 웨어라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활동성 브랜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네. 이런 것들 즐기기 위해서는 소비 뭐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들이 좀 좋아야 내가 많이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죠. 내가 이런 스포츠를 네. 좀 즐기고요. 그래서 힐라홀딩스도 역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움직여요. 그래서 힐라홀딩스는 지금은 이제 주가를 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에 별 움직임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네. 잘 보면은 위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이 흐름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힐라홀딩스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끌고 와서 나중에 45,000원이라는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45,000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그때까지 왔다면 경제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앞으로 또 금리가 네. 또 어느 순간 인하가 되겠죠. 또 인하가 되기 전에 네. 시중금리는 또 먼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네. 먼저 반응이 오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또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좋아질 일들이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네. 여기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저는 45,000원까지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때 돼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더. 네, 맞아요. 될까요? 그때 오면 네.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MDS테크 2,560원 15%입니다. MDS테크요. 15%요. 네. 자,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셨고 2,560원에 네. 비중은 15%. 자, 혹시 뭐 이 종목은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래 기다리셨나요, 혹시? 예, 예. 그렇죠.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지난주 하셨어요? 예, 예. 자율주행 쪽을 보고 하신 거죠? 예, 예. 자율주행 이슈. 맞아요. 이 기업은 제가 뭐 앞에서 아마 그 초반 부분에 상담을 할 때 이 회사는 성장성은 있지만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폭에서 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NDS테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 좋은 회사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부족하죠. 실적이 좀 약간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일정폭에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일정폭에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동차의 미래는 결국은 어디일까요?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율주행은 결국 자동차의 미래고 그 다음에 전기차나 수소차도 역시 지금 성장의 구도에 중간중간에 어떤 그 중간 지점들이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자동차는 이제 IT화되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MDS테크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500원 정도 오면 그래도 길게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3,500원 정도까지 뭐 단계에 올라왔다. 그러면 뭐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저는 기간적인 생각 보지 마시고 일단은 끌고 가시되 3,500원 정도까지 한번 저는 노려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한번 올라오면 그때 네. 파는 거죠. 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음호 석유고요. 네. 14만원에 15%예요. 14만원에 15%요? 예, 예. 아하. 14만원에 15%.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떨어진 건 이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정유화학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유? 유가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학 제품, 뭐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제마진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죠? 예, 예, 예. 기름을 이제 그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거 정제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럼 유가가 올라갈 때는 이 단가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요. 뭐 그 유가가 하락할 때는 이게 역시 마진이 감소되고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화학업체들은 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화학 제품이라는 것도 이 기름에서 추출을 해요. 기름에서 이 그 원료를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이런 화학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면 당연히 유가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유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좀 약간 다른 차원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긴 하겠지만 석유화학 제품은 보통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화학업체들의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단 금호석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유가는 이미 좀 많이 떨어졌고 이미 그 유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유가가 최고치일 때 그때 주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쪽을 생각을 해봐도 타이어도 결국 경제 소비가 좋아 경제 환경이 좋아야 또 소비를 하고 그러면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14만 원의 매수 가격이라면 길게 끌고 가실 생각으로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한 연말까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거든요. 나중에 그냥 15만 원 위로 올라가면 팔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14만 원에 사셨으니까. 예, 예.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이렇게. 추가 매수는 조금 이를 그럼 필요 없을까요? 추가 매수요? 저는 추가 네네. 매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그냥 팔면 되는데요. 뭐. 그 추가 매수 할 돈으로 사실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약간 예, 느리니까요,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미입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이언트 스텝. 네. 15%. 15%. 24,800원. 24,800원에 15%. 이 종목도,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요즘 떨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네네.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이 회사의 그 실적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네. 실적이 어때요? 적자죠. 그렇죠? 네.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적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도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언젠가 갑자기 이 유상증자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은 당분간은 일단 지금 하락 추세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아직 저점이 안 잡혀서. 지금 이게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1년 반 되셨으면 왜 매수가 왔을 때 안 파셨어요? 이게 계속 이게 네. 7만 2천 원에 구매한 거예요. 매수한 거예요. 아, 추가 매수를 더? 계속 한 거예요, 이게. 계속 취중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는 이 종목은 나중에 끝까지 뭐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나 18,000원 정도 이제 반등 나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요? 18,000원. 18,000원 올라오면 그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라도 정리를 예, 그때라도 정리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그 손실을 줄이고 나올지 이거는 일단 18,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꼭 연락을 주세요. 18,000원에서요? 네, 맞아요. 그때 연락을 꼭 주세요. 매수가까지는 안 와요? 그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종목을. 그래요? 네,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까지는 와요? 이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에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포스코 DX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600원에 80%요. 12,600원에 80%요. 예. 이 종목은 80%까지 사셨는데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이시죠? 아니, 제가 100% 샀거든요. 네. 100% 사 가지고 오늘 18,000원에 20%를 팔았어요. 네. 다 팔아버리려다가 안 팔고 20%만 팔았는데 네. 또 좀 떨어지구만요. 더 파세요. 이거 지금 80% 예? 80% 남으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만 남겨두시고요. 30%만 남겨두시고 나머지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 손절가는 일단 16,000원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올 때 나머지도 파세요. 18,000원. 손절가 얼마라고요?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네. 일단 저는 30%만 예. 남겨두고 다 정리를 먼저 하시고 지금 사실 이거 예.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예. 지금 올라와서 방정이지 만약에 예. 떨어졌으면 이거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비중도 엄청 크신데 이거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팔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물량 많이 줄여놓으시고 손절가 16,000원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예. 세워드릴게요. 예, 그러면 한 30%만 내놓고 팔아라 이거죠? 네, 30%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18,000원 뭐 올라오면 그때 나머지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예. 16,000원 지키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그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방송하는 거 아시죠?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바로 방송이 뜨실 겁니다. 4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 강연에 토요일은 안산, 그 다음에 일요일은 광명에서 자 시장 앞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또 가져갈 수 있는지 전략들을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4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